사장님, 이거는 어떤 부위입니까? 이게 서 배쪽인 양지예요. 양지요? 예. 예. 이쪽이 지금 차돌박이가 붙어 있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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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잘라서 이 부분은 예. 차돌박이 손질을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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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얇게 써서 얼려서 예. 얼려서 얇게 씁니다. 이 부분이 예. 가슴 쪽이라 좀 질겨요. 후레쉬로 드시기는 두껍게 썰면 질겨서 예. 좀 손님들이 식감이 예.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질기고 예. 그래서 얘는 얼려서 얇게 씁니다. 예. 아, 예. 그 이 부분은 양지인데 차돌양지예요. 차돌양지. 차돌양지요. 예. 예. 좀 기름이 적고 좀 예. 두툼해서 예. 국거리가 상당히 있기가 좋습니다. 아, 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 이게 잘 나가는 품목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 예. 자, 이 부분은 업진인데요. 예. 이 업진은 소가 예. 엎드리면 단다고 그래서 뭐 업진이라고 그러는데 예. 예. 이 부분은 이제 구이용인데 구이용이요. 예, 업진은 예. 우리가 보통 한우는 예. 손질을 다 깨끗이 해요. 아주 예. 뭐 막 제거까지 다 깨끗이 해서 예. 이 부분은 구용으로 많이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 우산겹 들어보셨을 텐데 예. 이 부분이 또 우산겹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얇게 썰어서 나가는 게 우산겹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래서 우산겹은 차돌하고 많이 좀 비슷해요. 맛도 좀 예. 비슷한데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 차돌 예. 이 지방 보면은 예. 일반 지방하고 달라요. 단단하고 더 고소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예. 자, 이건 소 지육입니다. 예. 이게 4분도체고요. 4분도체요. 예. 소가 예. 워낙 크기 때문에 돼지는 2분도체를 하는데 예. 소는 4분도체를 해요. 예. 이거는 앞다리 쪽이에요. 보통. 앞다리요? 네, 앞다리 예. 쪽인데 지금 이 더러운 데가 이게 지금 이게 예. 앞다리를 떼는 부분이에요. 예. 이 앞다리가 지금 여기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 이 앞다리는 네. 보통 이제 세 가지 부위로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꾸리살 보통 육회나 육사시미로 선호하시는 꾸리살이고요. 네. 이 부위가 부채살이에요. 낙엽살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건 구이용으로 합니다. 구이용이요. 예. 네. 그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네. 국거리. 국거리. 예.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태예요. 사태. 아, 사태요. 예. 네. 사태인데. 이 부분은 근육인데 예. 국거리나 찜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이 앞다리 이쪽에서 예. 예, 나오는 거고요. 예. 방금 보셨듯이 이렇게 예. 이 업지 이 그 양지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예예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이 양지 부분이고 예. 이 부분이 이제 등심이에요. 이 부분이 등 아, 예. 예, 등심인데. 여기서 이제 갈비하고 등심을 이렇게 예. 예, 이거 분리해내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뒤를 보시면 예. 이게 안쪽인데 이쪽이 이제 내장이 있던 부위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내장과 가장 가까운 부위가 이렇게 안창살이 있습니다. 안창살이요? 예, 예. 갈비 안창살 이렇게 예. 갈비 안창살이고요. 예. 이 부분이 이제 보이시는 부분이 제비추리예요. 제비추리요? 예, 예. 예. 예, 제비추리가 소 한 마리에서 한 1kg 내에 나오는데 예. 예, 예, 이렇게 예, 이쪽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갈비인데 갈비는 찜용이나 옛날은 예. 거의 예. 찜이나 이제 구이용, 포를 써서 많이 예. 드셨는데 예. 갈비탕이나 요새는 이제 뼈를 완전 제거하고 기름을 제거해가지고 예. 갈비살로. 갈비살로. 아, 예, 갈비살로 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예. 갈비뼈와 뼈 사이 이 고기를 갈비살이라고 그러고요. 예. 갈비 위에 있는 예. 그러니까 갈비에 있는 걸 갈비 본살이라고 하는데 보통 꽃갈비살이 예. 위쪽에서 나옵니다. 아, 여기서요? 예, 예. 갈비 위쪽에서 나옵니다. 꽃갈비. 예. 예. 그래서 살치 등심에서 이렇게 뛰면은 예. 여기 이쪽이 살치인데 예. 살치 등심에 붙어 있으면 살치고 예. 갈비에 붙어 있으면 꽃갈비고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지금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위세요? 예, 소에서 가장 부드럽다는 안심 부분입니다. 안심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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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쓰죠. 스테이크요? 예, 거의 대부분. 아, 그리고, 스테이크, 예. 예, 그리고 요즘 이제, 예. 이제 기름 싫어하시는 분, 노약자나 예. 어린이들 이유식으로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손님들은 소에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전혀 모르죠. 예. 이렇게 손질을 해가지고도, 예. 안심 같은 거는 또 로스가 한 20% 이상 또 나와요. 그래요? 예, 예. 예. 손님들은 안심이 기름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기름을 다 손질하고, 예. 이게 깨끗이 이렇게 기름 제거 작업을 해서 그렇게, 예. 없는 거지, 원래 없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장님, 요거는 여기서 그 손질하고 난 다음에 이 바로 여기 매대 앞에서 그 가게에서 팔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격이 좀 저렴해지나요? 아무래도 그렇고 또, 예. 저희들이 좋은 부분만, 그러니까 좋은 소들만 이렇게 판매를, 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 그 원가 대비, 예. 좀 좋고 또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상태로 이제 진공 포장해서, 예. 수축, 그러니까 이게 열탄기에 들어가서, 예. 잠깐 들어가고 또 얼음물로 들어가서 이런 작업이 거쳐야 돼요. 예, 예. 그래, 예, 예. 그렇게 해야만 고기가, 예. 예. 얼리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드립 잡히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어요. 아, 예. 이건 고급육이다 보니까 얼려서 팔지는 않거든요. 예. 이 부분은 채끝이에요. 아, 채끝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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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이용이나 이제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찾습니다. 스테이크요? 예. 예. 구이용으로 찾고, 이제, 예. 이 채끝하고 안심하고, 예. 사이에 뼈가 있으면 티본이라고 그러죠. 아, 티본? 예. 같이 붙어서 뼈까지, 예. 넣는 게 티본이라고 그러죠. 예. 요즘 젊으신 분들 또 티본도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예. 유튜브 보시고, 예. 예. 상당히 많이 찾으셔요. 아, 예. 내가 기름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은 채끝 많이 좋아하세요. 아, 여기도 좀 기름이 적게 나오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티본은 또 이렇게 뭐 하려면 얼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맛이 또 생각보다는 그렇게까지. 아, 그래요?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예. 말아서 얼려서 해야 일정하게 모양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또 뼈가 있는 거라, 이런 것들 다 냉장 상태로, 얼리지 않은 상태로 다 판매되니까, 예. 그냥 뭐 티본도 좋지만 뭐 이렇게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뭐 이벤트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야 뭐 좋겠지만. 이거는 뭐예요, 사장님? 이거는 토시살이에요. 토시살? 예. 아, 예. 예, 이게 내장하고 가까운 부위이긴 한데, 안창살하고도 맛이 좀 많이 비슷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네. 예. 소에서 한 1kg 내외에 나와서 좀 희소 가치가 있는, 예. 부위입니다. 가격이 좀 비싸겠네요? 예,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진열해서 판매는 않고, 예. 찾는 분만 오시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부위예요. 왜냐면
소에서 너무 조금 나오기 때문에 진열을 해버리면 실제적으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귀하네요. 좀 희소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제비추리나 뭐 이런 것들도 소 한 마리에서 한 뭐 1kg 남짓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네요. 예.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나요? 거의 대부분 다 구이용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장은 가깝기 때문에 또 이런 맛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런 맛을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예. 예. 호불호가 있지만은 저는 부드러운가요? 뭐 즐기지 않고요. 네. 맛도 그 나름대로 고기 육향이 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건 분명 호불호는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엉덩이, 그러니까 다 뒷다리에서 나오는 설도 부분이에요. 아, 이게 설도, 이건 설도하고 설도요? 설깃. 설깃. 예, 이거는 이제 도가니. 아, 예, 여기가 도가니요? 예, 예. 예.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 옆에 예. 이제 또 흥두깨와 우둔도 있고요. 이렇게 아, 예. 손은 크기 때문에 돼지보다 분할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죠. 예. 이게 도가니입니다. 아, 거기 도가니에요? 예. 지금 설기도하고 설도하고 지금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설깃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옛날에는 냉면고기로 많이 썼었어요. 아, 냉면. 예, 이제 요즘은 고급 식당이나 돼야 이 한우 아마 설깃이 나올 거예요. 요거는 고기가 딱 하나로 돼가지고 부서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고기용으로, 아니, 그 냉면고기용으로 좋고 또 불고기용이나 또 육회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육회도 나가요? 예, 예.
손은 뭐 기름이 그렇게 많은 손은 아니에요. 예. 예. 많은 것들은 굉장합니다. 아, 그래요? 예. 한우가 역시 그 수입육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일단 네. 가장 장점이요. 네. 일단은 유통기한이 빠르니까 신선한 고기를 드실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 아무래도 곡물 비육이다 보니까 고기가 네. 더 고소하고 네. 더 맛있습니다. 확실히. 아, 역시. 이렇게 그 우둔이나 육회용 고기는 바로 작업해서 바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뭐 냉동 수입보다도 훨씬 더 신선하고 더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육회를 또 사용하나요? 예, 육회요. 네. 왜냐하면 육회는 일단은 기름이 없어야 되고요. 그렇죠. 옛날에는 냉동도 육회용으로 많이 드셨는데 이제 얼리지 않는 냉장을 드시다 보니까 이제 냉동으로는 손님들이 찾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거의 다 냉장으로 빨리빨리 소비가 되는 부위 중에 이 설킷도 있고 또 우둔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도입니다. 설도요? 예, 예. 예 설도도 이제 크게 하나 설도인데, 설도도 이제 세 가지 부위로 나눠져요. 아, 그래요? 예, 예. 여기 보면 방금 옆에 아까 도가니를 떼었는데, 이 부분이 도가니를 떼었는데, 이 부분을 도가니살이라고 그러고요. 예. 또 여기서 나오는 게 삼각살이라고 그러고, 삼각살이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을 보섭살이라고 그래요. 보섭살이요? 예, 보섭살. 예. 각자마다 좀 약간 특성이 좀 다른데, 도가니살은 보통 불고기용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저렴한 스테이크 하실 때 삼각살이나 보습살로 스테이크도 아, 여기도 스테이크 하실 수 있는 부위죠. 가격이 좀 저렴한데요. 당연히 뭐 저게 반값도 안 나오니까 채끝이나 안심에 반값도 안 나오니까 뭐 이렇게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좀 찾으신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기름이 적은 쪽에 속해요. 많은 것들은 어마어마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떠있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설도를 하나로 해가지고 불고기용으로만 거의 대부분 썼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게 고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각자 부위가 소분화되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썼었군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이제 3등분을 나눠서 이렇게 제가 포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손질하는 부분이 삼각살인데 부드러워요. 그래서 스테이크로 많이 착끗하고 아주 부드러운 부분. 삼각살이요? 삼각살입니다. 삼각살? 예. 예. 제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런 것이 많이 힘들죠. 아무래도 따로 진공 포장도 해야 되고 아니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름도 훨씬 다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떼야 되니까
이것도 스테이크나 뭐 그런 쪽으로 나가나요? 보통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쓰인다. 이것도 불고기용으로도 쓰고요, 국거리용으로도 쓰고. 그런데 이제 얘들 유식용으로도 쓰고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스테이크용으로도 쓰고요. 좀 이게 상당히 부드럽고 또 마블링도 굉장히 손에 잘 나와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굉장히 쓰는 용도가 좀 많습니다. 이것은 보습살이에요. 그래서 백경호 씨가 하는 프로에 보니까 이게 보습살 요걸로 스테이크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스테이크 용도로 많이 나간다. 이게 이거는 불고기용이나 스테이크나 국거리용으로 쓰고요. 맛은 어떤데요? 맛은 물론 그 채끝이나 안심보다는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예. 이게 그것보다 더 맛있으면 다 이것도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래도 가성비는 괜찮은 부위예요. 아, 가성비요? 예. 항상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예, 가성비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불고기. 불고기요? 예. 예. 또 기름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별로 지방이 많이 없네요. 아, 이 부분은 엉덩이 쪽이기 때문에 속 지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설도 중에서 가장 도가니살이에요. 도가니살이요? 예. 도가니가 붙어있어요, 도가니살. 이쪽에요? 예. 불고기용으로 많이 씁니다. 이 부위도 엉덩이 쪽에서 나온 거죠? 네, 지금 이 부위는 다 엉덩이에서 나와요. 돼지는 그냥 후지 하나 하면은 이런 부분이 다 하나로 딱 통합이 되는데 선은 이렇게 갈수록 다 나눠져요. 가면 갈수록 세분화가 되네요. 그러네요. 손질은 가면 갈수록 깨끗하게 해줘요. 거의는 뭐 지방 없이. 손님들이 갈수록 지방을 싫어하는 추세라. 지방 추세가 있군요. 네, 점점점. 아주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름 있는 것도 좀 어느 정도 용인하시는데 좀 젊으신 분들은. 그런데 시대 흐름을 따라가야죠. 뭐든지 손님이 원하는 대로. 손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역행하면은 손님들한테 애들이 선택을 못 받죠. 손님, 그건 뭐예요? 어떤 부위예요? 예, 제비추리예요. 아, 예. 그래서 이것도 소에서 한 마리에 한 1kg 정도 뿌리치 나오지 않고, 약간 굉장히 고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걸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이렇게 이게 따로 이게 빼놔요. 이것도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게 다 진열을 다 해버리면 예. 이게 또 드시고 싶은 분들을 다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빼놔서 손님 원하시는 분에게 드립니다. 좀 고소하고요.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여기 지금 한 마리 분량인가요? 예예. 호불호가 있는데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어떤 분은 부드러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 부위는 좀 안 가져 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는 식감 있고 또 고소한 맛도 있고 또 육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가격도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예. 적게 나오니까. 예, 요게 잠깐만요. 그게 지금 한 마리 분량이죠? 예예. 예. 예. 이렇게 좀 들어주세요. 예. 이건 이제 사태예요. 사태요. 사람을 하면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근육이요. 예예. 예. 요건 이제 소에서 좀 약간 저렴한 부위에 속하고요. 예. 고기가 뭐 찜이나 국거리용 이렇게 나와서 겨울에 예. 잘 팔리는 부위예요. 방금 좀 떼어내고 있는 부위 스지고요. 스지요. 예. 예. 소 힘줄인데. 도가니탕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예. 보셨을 거예요. 예. 도가니가 아니고 그게 다 스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곰국에 넣을 때 같이 많이 끓여 드시고 예. 굉장히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사태입니다. 국거리나 예. 찜. 요 용도로 많이 쓰고 있어요. 찜으로요? 예, 예. 국거리나 찜. 그 사태찜도 있어서 예. 그냥 갈비가 비싸다 보니까 뭐 요걸로 하셔도 예. 맛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예. 등심인데 이게 등심 한 채예요. 한 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지금 제가 예. 목심 부분을 잘라낼 거예요. 아, 목심은 예. 즐기고 국거리용으로 쓰고요. 예. 나머지 저 위는 예. 다 부위용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다루고 있는 부분이 목심 부분이에요. 아, 지금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목심은 국거리용으로 나가고요. 예. 등심은 구이용으로. 이걸 절반으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예. 이쪽이 아랫등심, 이쪽이 윗등심이에요. 아까 목심이 여기 붙어 있었잖아요. 예. 이게 목심 쪽이 목이잖아요. 이게 예. 윗등심이고. 윗등심이요. 이쪽을 아랫등심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리바이라고 그래요. 리바이. 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자르게 돼요. 이렇게요. 예. 이게 아랫등심, 예. 아, 윗등심, 아랫등심.
새우살이 이제 이 아래쪽 왼쪽에 있습니다. 아, 새우살. 그래요? 예, 예. 예. 속에 기름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손질하고도 또 나가면서 떨면서 또 다 이렇게 손질을 또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해드려요. 아, 그래요? 예. 선생님들이 워낙 기름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또 이 등심이 또 싸지 않는 부위고 비싼 부위인데 그렇죠. 또 기름까지도 가져가시면 손님들이 싫어하시죠. 그래서 일단 뭐 기름이 어느, 양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거기다 다 완전히 다 제거를 해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죠. 생각보다 김치는 기름이 많습니다. 왜냐면 고급력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방의 함량이 높을 수뿐이 없어요. 뭐 참치하고 똑같은 거죠. 참치도 크고 또 이렇게 지방이 많은 것들이 또 소고기까지 뱃살이나 이런데 마블링이 많은 것처럼 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뭐 구이나 스테이크용으로 많이 스테이크요? 네. 여기 새우 등심 이쪽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새우 등심이에요? 예. 네, 새우 모양이라서 네. 이 부분이 새우입니다. 예,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또 썰면 썰어 썰고 또 다시 한번 더 손질이 들어가요. 아, 예. 예. 좀, 작하죠? 예. 좀, 또, 목심하고. 나눠주는 거.
오우 좋네. 9번 봐서 좋네. 아 예. 최고. 예. 같은 뚝불인데 왜 이렇게 차이 난다. 참치는 잘 모르겠지만 참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적은 참치는 아무래도 마블링만 조금 있을 것 같고 이런 깊은 맛이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참치는 이제 부위별로 아니 부위별도 아니고 참치 자체로 지금 이게 고 기름이 예. 이거하고 이거 같은 기름인데 예. 이거는 뭐랄까 바다 같은 게 촉촉해요. 예. 그리고 약간 노릇스름하죠. 예. 이런 소들이 되게 맛있어요. 마블링이 없어도 예. 마블링을 떠나가지고 더 맛있어요. 고기가. 아. 물론 이거 마블링도 아주 굉장히 좋지만 예. 그래요. 기름 양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아도 소가 이렇게 좋으면 예. 뭐 기분이 좋아요. 일단 뭐 아무리 수율이 잘 나와도 소가 또 안 좋으면은 그쵸. 기분이 아주 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팔면 자신 있게 팔죠. 손님들한테 제가 예. 뭐 제가 이거 먹어보지 않지만 예. 거의 한 95% 이상은 예. 거의 뭐 확신하고 파는 거니까요. 이런 건 등급도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등급 나와도 이거는 이런 소는 좋은 소예요. 이런 기름을 가지고 그래서 진공 포장을 해버리면 예. 전문가들도 대강만 짐작을 할 뿐이지 예. 저런 게 색이 잘 나와도 예.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색만 보고 사면은 마블링만 보고 사면은 근데 그렇죠. 기름이 촉촉하기 때문에 고기 자체가 마블링이 없어도 아주 맛있어요. 고기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뭐 마블링보다도 이런 걸 더 좋아해요. 아, 네. 고소한가요 그러면? 네, 훨씬 부드럽고 고소하고 감칠맛이 있죠 이게. 같은 뚝불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손님들, 단골손님한테 예. 이런 것도 골랐다가 많이 사가시는 단골손님들 다 이렇게 해줘요. 저런 것도 좀 싸게 도매로 딱 다 내버리고. 사장님 역시 여기서 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시네요. 소가 굉장히 지금 뭐 30년이 제가 넘었지만 지금도 제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아요. 예. 예. 뭐. 그래서 뭐 계속 보고 또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드릴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이제 선택해 주시면 또 손님들이 또 믿고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그걸 떠나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뭐. 전문가시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어렵더라고요 고기가. 아, 그래요? 예, 이게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이 아니고, 예. 한 뱃속에 나는 어미 소한테도 예. 다 달라요. 부위별로요? 그러니까 소 자체가 이렇게 기름진 예.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마른 것도 있고, 기름이. 가장 중요한 게, 예.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을 지금 예. 이 기름, 예. 이 촉촉함, 요걸 예. 가장 저는 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손님들 오로지 마블링만 보시는데 예. 마블링이 아니어도 예. 고기가 예. 이렇게 좀 촉촉하고 또 육색이 약간 예. 있는 거 너무 색깔이 또 연하면 부드럽긴 한데 예. 육향이 없고 맛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예. 뭐 저도 이제 손님한테 드려보기도 하고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예, 그러는데 예. 제 경험상으로 보면 예. 모든 것이 손님들 일단 모르기 때문에 마블링이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기의 육색도 중요하고 또 예. 지방의 이게 촉촉함 이게 예. 굉장히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 고기 탄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고기도 예. 고기에 탄력이 없으면 예. 그게 물을 가지고 있는 보수성이 약하기 때문에 예. 고기가 맛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뻑뻑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손님한테 나갈 때는 예. 썰어가지고 예. 지금은 이 속까지 아닌 그 손질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썰면서 다 손질해서 마십니다. 예, 그렇죠. 예. 이 상태입니다. 이쁘네요. 고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최고에 가까운 소라고 볼 수 있어요. 치맛살이 예. 예. 여기 지금 되는 게 엎친 쪽 예. 하고 예. 치맛살하고 거치맛살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나눕니다. 물론 이제 그 양지 중에 참 여러 가지 양지가 있어요. 예. 양지가 차돌 양지, 양지에서 나온 차돌 양지도 있고 예. 또 치마 양지도 있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 기름 싫어하시고 또 예. 약간 두꺼운 걸 좋아하시면 차돌 양지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아 그래요? 네, 좀 이 치마 양지는 예. 그 이제 거치마라고 그러는데 치마 양지는 예. 굉장히 좀 고소해요. 그래서 이게 소에서 보통 한 2kg 내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2kg 내외요? 네. 적게 나오면 네, 그렇죠. 양지에서 적게 나오죠. 일반 좀 싸게 파는 데는 목심이나 이런 것들로 좀 싸게 팔아요. 근데 목심은 부위가 좀 광범위해서 좀 맛있는 부분도 있고 또 끝으로 가면 좀 질긴 부분도 있지만 이거 치마 양지는 상당히 맛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좀 엎진 쪽 하고 지금 분리하는 예. 작업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거치마하고 치마 알치마가 들어있는 분리고요. 예.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국거리형이고요. 국거리형이요? 예. 다 드릴 수가 없어서 이것도 이제 단골 손님들만 좀 해서 이제 찾으신 분만 드려요. 이게 많이 안 나오니까. 특히 여름에는 이제 국거리를 덜 찾으시니까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데 겨울 되면 아무래도 누구나 날씨가 추우니까 국을 많이 끓여 드시잖아요. 국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기름이 많은 데서 뛴 고기들이 제가 경험으로 보면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지금 이게 이제. 고소하군요. 예. 네. 네. 거치마하고 알치마하고. 이제 알치마는 네. 구이용이고, 여러분 좋아하시는 네. 구워 드시거나 아니면 네. 육사시미로 이렇게 네. 드시는 분도 있고요. 아, 사시미로도요? 예. 네. 지금 하시는 부분에 요게 알치마. 예, 예, 이게 알치마고 지금 거치마를 좀 떼어내고 있습니다. 분류시키는 거고요. 예, 예. 네. 네, 제 초창기만 해도 제가 들은 초창기면 이건 다 국거리로 팔았어요. 이 알치마도요. 아.
예, 예. 이게 세분화되지 못해서, 예. 예. 그때 당시에는 뭐 한우도 많이 없었지만, 예. 요것도 그냥 체크 뒤에다가, 예. 그냥 해가지고 같이 체크하고 해서 요건 국고령으로 많이 나갔었는데, 예. 이것도 이제, 그 고기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예.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바뀌더라고요. 맛은 어떤가요? 여기 이제 그 고소한 것보다는 네. 부드러운 쪽이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기름 싫어하시고 예.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이걸 많이 찾으세요. 그러니까 살치살하고 비교하면 살치살은 예.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마블링 너무 많다 보니까 예. 그 대부분 좋아하지만 가끔 이제 예. 싫어하시는 분들이 치맛살이 대용으로 드시면 좋아요. 안심해라 치맛살. 요건 소 한 마리 보통 내적으로 한, 예. 한 4kg 정도. 한, 지금 이게 한 2kg 정도 내에 나갈 거고요. 예. 거의 한 마리 한 4kg 정도 나옵니다. 소 한 마리에서. 물론 많이 나온 것들은 5kg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이거 얼마 안 나오는 편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제비치마 토시자는 특수부위에 속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한 묶음으로 보통 도매는 그렇게 나가죠. 어. 그럼 여기서 도매도 하시나요? 아니 뭐 도매도 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소매로 손님들한테 좋은 거 있으면 예, 예. 소매용으로 많이 다 뺍니다. 예. 지금까지 소를 한 몇 마리 정도 작업하셨어요? 뭐 셀 수가 없죠. 뭐 수만 마리 되겠죠. 수만 마리까지 안 돼도 굉장하겠죠. 뭐 제가 일 많이 할 때는 하루에 뭐 10마리 이상씩도 작업하고 제 직원이었을 때는 그랬으니까요. 예, 젊으셨을 때 예예 예. 10마리 예 제가 예. 좀 일찍 와서 19살 때부터 와가지고요.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때부터 계속 이 정육 이쪽으로 계속 일해 왔었죠. 지금 치맛살인데 예. 생각보다 기름이 좀 있어요, 치맛살에. 아, 그렇네요. 예. 모든, 아마 구용으로 쓰는 모든 부위들은 예. 기름이 다른 부위보다 더 많이 있어요. 예. 뭐, 등심도 아까쯤에, 예. 아까 뭐 보셨듯이 예. 굉장히 상당히 기름이 많고, 다 기름에 쌓여 있어요. 이제 기름이 좀 없는 부위들이 이제 제비추리나 이런 부위인데, 토시살 이런 부위인데, 이쪽은 이제 내장하고 가까워요. 그래서 그 내장에 나오는 육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또 그걸 좀 민감해 하시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뭐 등심은 제가 봤을 때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심으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다 드셔보시다가 결국 또 다시 다 등심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등심이 예. 길기 때문에 예. 어느 부위를 드시냐에 따라서 맛이 이렇게 예.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으로 가면 좀 즐길 수 있어요. 예. 고기 맛은 예. 괜찮은데 예. 그래서 제 판매는 제가 이 정도는 않고 이제 국거리로 많이 빼긴 하는데 예. 이게 원가가 비싸다 보니까 예. 그래서 등심에 트라이모아가 되신 분들은 아마 예. 저 목적 가까운 등심을 드시고 네. 아마 그 트라우마를 느껴서 등심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고 이제 손님들한테 차근차근 손님 그 이야기를 해드려요.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믿고 드시고 또 너무 맛있었다 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해야만 손님들한테 신뢰를 잃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냥 무조건 어차피 저걸 밑에를 안 파면 원가가 많이 비싸요. 그러면 원가가 비싸다는 것은 제 마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결국 보면 손님이 또 찾아와야 제 가게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이제 제가 내려놓고 이제 하고 있어요.
공장에서 찍으면 아마 저런 부분도 없을 텐데 살아있는 생물이라 그게 그렇죠. 예. 예. 이게 이제 치맛살이에요 이게 치맛살. 예. 예. 한쪽에 이런 것이 두 쪽이 나옵니다. 한 마리에요? 예. 네. 이게 한 마리에 이런 게 두 쪽이 나와요. 네, 형님 수고하셨어요. 뚝불 나온 거죠? 네? 아니. 아, 네. 맞아. 이게. 네. 잠깐만요. 지금 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위예요? 예, 예. 지육에서 예. 양지를 예. 도려내고 있는 거예요. 아, 양지요? 예. 지금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예, 지육에서 등심을 예. 예, 발라내는,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등심이요? 예. 예. 그쪽은 지금 제비추리 뜯어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등심이 붙어있던 등뼈인데요. 등뼈? 네, 네. 등뼈인데 네. 갈비에서 등뼈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기 숙성은 며칠 정도 식혀야지 제맛이 나나요? 가장 맛있을 때가 뭐 부위보다 좀 다르긴 한데요. 예. 중심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아, 10일에서 한 달 사이가 제일 제 경험으로는 예.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의 500kg네요? 예. 예. 요즘 소가 갈수록 커지는 추세예요. 예. 참치도 예. 큰 참치가 비싼 것도 맛있듯이 예. 실제로 보면 예. 소가 클수록 예. 요즘 또 선호하는 예. 소비자들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요즘 대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갈비는 어디에 쓰이죠? 그 뼈는? 뼈는 국물 내는 육수로 쓰입니다. 한우 잡뼈라고 그래서. 예. 사골 잡 사골 꼬리 우족 빼고 예. 나머지에서 나오는 뼈를 다 잡뼈라고 그러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설렁탕집이나 아니면 국물 내는데 아,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설렁탕이요? 예. 예.